날이 요즘에 슬슬 더워지면서 진짜 피부 뒤집히기 딱 좋은 계절이 되고 있어요. 여드름 시절을 또 지나 모공, 뭐 피부 노화 다양한 고민을 거치면서 30대에도 나름 좋은 피부를 유지하고 있는 이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에 이제 이것만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저의 잘못들 상담하다 보면 여러분도 또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섯 가지를 한번 뽑아봤습니다. 약간 공감되는 거 있으시다면 꼭 한번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는 반신욕과 과도한 운동이에요. 저 고등학생 때 엄청 유행했고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 막 반신욕을 하면은 이제 땀을 통해 피부 노폐물이 뭐 분출이 되고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여드름에 좋다. 뭐 운동도 마찬가지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열심히 반신욕을 했는데 처음 한 몇 번은 오 되게 뭔가 깔끔해지는 느낌? 내 피부가 청량해지는 느낌이 들었어. 근데 어느 순간 염증이 막 한두 개씩 더 생기더라고요.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사실 염증이 그렇게 많은 피부는 피부 열감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열을 피부에 올려줄 수 있는 반신욕을 하면 오히려 더 염증이 이렇게 터질 수가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. 물론 이제 반신욕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고 염증을 또 자기가 직접 치료할 수 있는 좀 건강한 몸 상태가 된다고는 하지만 그거보다도 이제 열감 때문에 손해보는 게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. 요즘에 더군다나 마스크 끼고 운동을 많이 하는데 피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운동을 뭐 하지 말자 이런 거 아니야. 나도 운동을 좋아해. 근데 열심히 너무 과하게 하는 거는 조금 말리고 싶다. 혈액순환은 이제 잘 잡고 그렇게만 하시고 사우나 안 가면 하루가 시작이 안 되는 뭐 이런 분들 많이 없잖아요. 두 번째는 이제 얼굴에 손을 대고 비비는 습관. 사실 이거는 너무 많이 알고 계신 부분일 텐데 그래도 더 계속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여드름 엄청 많았을 때 항상 이렇게 긁는 습관이 있어서 막 가렵잖아. 특히 이제 염증이 살짝 올라온 거 있으면 막 손톱으로 뜯고 싶고 막 그런 막 욕망들이 막 끓어오르는 시즌이 있었는데 주변에 이제 뭐 여드름이나 뭐 피부 이런 걸로 고민하는 친구들 봐도 항상 뭔가 이런 습관? 아니면 이렇게 뭔가 턱을 개고 앉아있는 그런 습관들이 있더라고요. 근데 그런 것들이 만지는 것 자체가 이제 세균 감염 때문에 굉장히 안 좋고 이렇게 뭔가 마찰을 주는 것들이 피부를 지켜주는 이제 피부 장벽이라고 하는데 피부 표면이 이제 손상돼 더 좀 민감한 피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방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노화 측면에서도 이렇게 비비지 말라고 하거든요. 눈도 이렇게 비비면 더 주름 생길 수 있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근데 뭐 졸리면 좀 비벼야죠. 이제 화장품 바르실 때도 두드려 바르고 수건도 이렇게 항상 꾹꾹 눌러서 물기 제거하고 가끔 이제 막 유튜브 같은데 막 화장품 이렇게 바르는 애들 나와요. 근데 저도 그러거든? 그거는 이제 피부 좋은 상태에서는 그래도 되는데 민감한 상태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. 세 번째 조금 더 이제 관리스러운 이야기들인데 산대충. 사실 피부가 나는 안 좋아라고 느끼시는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트러블이나 모공 때문이고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지성 피부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뭔가 엄청 가벼운 화장품만 찾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안 바르는 경우도 있어. 근데 저도 여드름 되게 많았을 때 알로에 젤만 바르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안 발랐던 때도 되게 많았거든. 근데 아무리 지성 피부라도 이제 수분은 공급을 해줘야 되고 피부가 건조했을 때 오히려 트러블이 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. 뭐 피부가 건조해져서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더 피지 분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각질이 너무 많이 쌓여서 피지가 나오지 못하고 여드름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건조해서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더 민감해지는 피부가 돼서 쉽게 붉어지거나 뭐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. 우리 채널에서 항상 얘기하는 보습감 기준 요거에 맞춰서 좀 세팅을 하는 버릇을 좀 들여보시고 요거에 맞춰서 계절별로 좀 바꾸는 습관을 확실히 들여보시면 피부 진짜 많이 건강해지고 아침에 발랐을 때 살짝 이제 수분감이 남아있는 상태 그리고 하루를 보내면서 건조한 거는 딱히 느껴지지 않는데 집에 돌아왔을 때는 오히려 유분감이 정말 요만큼 올라와 있는 그 정도가 딱 나한테 밸런스가 맞는 상태거든요. 물론 이제 기름이 난 너무 많다 하는 피부들은 중간중간에 좀 기름 정리를 해줘야 될 필요도 좀 있겠지만 너무 산뜻충에서 좀 벗어나서 건조한 피부 상태에 좀 민감해지시면 확실히 피부가 더 많이 개선이 될 겁니다. 네 번째는 여기서부터는 상담하면서 너무 많이 느끼는 건데 모든 문제를 화장품 제품에서 찾으려고 했어요. 이제 저도 상담하다 보면 트러블이 났을 때 나 이거 화장품 안 맞나 봐 바꿔야 돼 아니면 뭐 여드름 좋은 화장품 추천해주세요 막 이런 분들 되게 많은데 여드름 생기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화장품을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막 쓰는 일이었고 그리고 또 막 잘 쓰던 화장품이 갑자기 트러블이 나 그러면은 이거 내성 생겼나 봐 막 이러면서 또 바꾸고 막 그랬었거든. 나한테 맞는 진짜 딱 하나의 제품을 찾으면 이 모든 게 없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.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화장품은 내성이 생길 만한 그런 성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3번에서 말한 이제 보습감 세팅이 가장 우선이 되고 사실 제가 주변에 상담해 봤을 때 특정 제품이 잘못된 것보다도 오히려 사용법 측면에서 좀 실수가 되게 많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너무 빡빡 바른다거나 뭐 더러운 손으로 바르거나 뭐 선크림을 폼클렌징으로만 지워서 그런 잔여물 때문에 트러블이 난다거나 클렌징 오일을 잘못 사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화장솜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이런 게 오히려 되게 많은 케이스고 특정 제품의 특정 성분이 나랑 안 맞아서 막 트러블 나고 이런 거는 사실 진짜 크게 많이 없거든. 그 생각을 좀 바꿔주시고 화장품 고르실 때 보습감 무조건 그거부터 세팅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사용법 측면에서 또 우리 맨즈뷰티 101 만들어놓은 영상 있거든. 그거 보시면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없나 이런 걸 오히려 먼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사용법까지 좀 넓게 넓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. 그리고 마지막
자,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얘기였는데 제가 피부과를 너무 멀게 생각했던 게 제 잘못이더라고. 이제 주변을 보면 피부과에 대한 인상이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요. 피부과만 가면 다 돼 이런 것도 있고, 두 번째는 이제 피부과 좀 막 돈도 많이 나올 것 같고 뭔가 조금 거리감 느껴져, 이렇게 해서 좀 멀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 두 가지 다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. 사실 저도 많이 얘기했지만 고3 끝나고 레이저 흉터 치료 같은 걸 받았어요. 근데 그거 받고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. 그때 이후로 막 23살 4살까지는 한 달에 그래도 한 10개씩은 계속 이제 새로 났었고 결론도 관리를 하고 하면서 정착을 한 케이스거든요. 근데 지금 와서 후회되는 거는 고등학교 때 오히려 막 뒤집어졌을 때 좀 더 먼저 갈 걸, 좀 더 먼저 가서 그래도 상담이라도 좀 받아보고. 사실 제가 받은 레이저 치료는 되게 고가의 치료고, 그거 말고도 뭐 약물이나 약물? 약 이런 거 연고 아니면 그냥 관리법에 대한 상담도 또 받아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냥 피부과도 그냥 소아과처럼 병원이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고. 또 한 가지 오해는 이제 피부과 간다고 막 내 피부 타입 딱 의사 선생님이 내 눈만 보고 피부 타입 딱 알아가지고 막 아 이렇게 앞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솔직히 없거든? 그거는 피부과 좀 다녀보신 분들 알 텐데 결국에는 내가 좀 쓰면서 느껴야 되는 건 있어요. 우리나라 병원들이나 아니면 해외 전화 같은 데 봐도 여드름은 이제 만성질환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거든? 결국에 여드름은 일시적으로 치료가 된다기보다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고 전 생애를 걸쳐 일어나는 문제예요. 그걸 내가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병원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받되 나도 홈케어적으로도 이것 조금 그냥 재밌게 시도해보자 라는 마인드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갔는데 뭐 갑자기 200만원짜리 레이저 받아? 그러면 도망 가면 돼요. 사실 요거를 정리하면서 느낀 거는 이런 걸 하면 좋아요 라고 얘기했던 그 10가지 체크리스트 그거만큼이나 뭐 이런 건 하지 마세요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. 오늘 말씀드린 걸 지키기가 훨씬 쉬울 것 같아. 올여름은 좀 트러블 없이 보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새로운 사무실이에요 여러분. 가구 들어오는 거를 좀 빨리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